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네요. 젤렌스키 트럼프 우크라 이해 못해. 재집권은 우리에게 힘든 일. BBC 인터뷰에서 전 세계 러의 종전은 압력하여야 전쟁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 계속. 브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에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다, 나토국이나 다 그렇죠.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에 참석한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18일 현지 시간 보도된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트럼프는 자기 그그저 부동산업자가 뭘 알겠어요? 자기 수중에 돈이 미국에 이익되고 돈이 되면 돈키호테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막 돌발적인 행동 많이 하죠. 세계가 불안해지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 세계적인 많은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세계인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협력해야만 한다고 했다. 미국 공화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을 통해 바로 종전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거예요. 그 협상이라는 게. 공화당 후보인 JD 벤스 상 의원도 그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방침을 똑같이 되풀이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신임 총리에 대해선 그의 임기가 영국 외교 정책의 특별한 시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총선 선거 과정에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하지만 스타머 총리가 특별해지길 바란다. 국제 정치, 세계 안보 수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단순히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앞을 넘길 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동맹국의 지원이 약속한 아직 F-16 전투기를 보지 못했다며 F-16 인도로 자국 군사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18개월이 지났지만 전투기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공군력 우위에 맞서기 위해 새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함께 전 세계가 러시아의 압력을 가해 전쟁을 끝내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영토를 무력으로 탈환한다는 뜻이 아니다. 외교의 힘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장에 러시아가 약해지면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러선다고 그랬잖아요, 푸틴이. 근데 그것은 더큰 위협이 되죠.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선 언젠가 대통령기에 물러날 때가 올 것으로 본다면, 푸틴이 그러죠. 이제 끝났으니까 젤렌스키 나가, 이제 이러죠. 자기 친러 출신의 우크라이나 인물을 대통령으로 밀라고 그러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오전 영국 내각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1997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외국 지도자의 첫 대면 연설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설명하고 유럽 방위 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의 재집권은 지구촌 대부분 나라들에게 재앙 수준이에요. 한국의 주한미군비 인상과 중국의 무역 관세 문제나 나토 동맹 탈퇴로 나토 국가들이 미국이 내던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돌입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각 세계 각국 나라에다 관세 내라라고 대만에게도 방금 주한미군 주둔비 더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재집권을 러시아만 살판났죠. 러시아한테만 좋아요, 트럼프.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로 젤렌스키
트럼프 우크라이나 이해 못해. 재집권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